오늘 수업은 뉴스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볼까? 여기는 산불이 나고 있는 뒷산입니다. 방금 전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누군가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불을 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불탄 나무들이 길을 막아 소방차가 산으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정말 큰일입니다. 이번 산불은 덜 떨어진 어른 4명이 산에서 불을 피우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상 뒷산에서 정대기 기자였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지글 지글 지글. 형님, 오랜만에 우리 사남매가 뭉치니까 좋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정키는 니들은 고기가 먹으러 넘어가니? 고기.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고민하는데 너희 뭐야? 맨날 그 이상한 로봇들한테 당하기만 하고. 타나, 나무를 똑바로 심어야 잘 자라지. 그렇구나. 이런, 땅속까지 다 말랐네. 비가 좀 와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산불 날까 걱정되네요. 산불이요? 응, 봄에는 나무들도 말라있어서 산불 나기가 쉽거든. 그래서 산에서는 불도 못 피우게 하는 거야. 빨리 돌려봐. 손바닥이 불 날 것 같아. 정말? 그럼 불 붙이자. 뱅토킹,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떡하지? 불이 없으면 밥도 못하고 밤에 추울 텐데. 아유, 너희 엄마는 아직도 오냐? 네, 이 정도로 만족 못하시나 봐요. 아유.